4번인데 과학 지문이라서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그리고 변형되는 게 얘들아 문제가 그대로 이 지문이 연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연계될 수도 나오니까 연계될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알겠지? 네. 그리고 내신으로 나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답을 찾는 거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보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한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 줄여서 내가 얘기하고 있지 지금. 1번이랑 3번, 4번, 5번은 다 좋은 쪽의 얘기인데 2번 혼자 안 좋은 쪽의 얘기야, 그치? 그러면 답 찾을 때 되게 쉬울 수도 있다, 그치? 만약에 아 그렇다고 아 좋은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할수 있지만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약간 조금 부정적인 거라면 중간에 멈추시고 그냥 2번으로 답을 찍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답을 찾은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서 답을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보도록 할게요. 과학은 여겨지는데 ANP 해가지고 A를 B로 여기다 했는데 이 자리에 형용사도 올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Definitive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명확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반을 두면서 이것의 결론을 어디에 기반을 두면서? 사실에 기반을 두는 거니까 사실은 명확한 거잖아, 그치? 거기에 기반을 두면서 많은 사람에게 여겨진대요. 그리고 일단 capable도 또 형용사잖아, 그치? 그럼 capable이 뭐야? 능력 이런 걸 나죠. 할수 있는, 뭐할수 있는 능력이, 뭐할수 있대요. delivering. 전달할 수 있대요. answer to question. 정답을 전달할 수 있대요. 어디에? 질문과 문제에 정답을 전달하는 능력으로써 그냥 능력,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능력으로서 여겨질 수 있대요. 됐니? 과학은 어떤 거다? 확실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뒤에 바로 뭐 나와? 그러다가 나와. 그럼 자, 얘들아, 이런 걸 많이 썼잖아. 그치? 이런 거를 뭐라 그러니? 전반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지만 난 이래요. 그러면 어디에 주제가 많이 나온다고? 뒤. 바로 이저 하워드 부분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인 의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by many.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 대중적인 의견 혹은 견해.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회적인? 말해봐. 뭐? 여론은 분위기 같은 거고요. 통념, 통념. 사회적인 통념은 이런데,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주제를 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를 이제 당연히 주제 문제니까 깊게 봐야겠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do not start. 뭐 하자는데? 시작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From the premise of science being about universal truth or definitive answer. 자, 여기서 전제를 꺼내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 오브에 걸린 건 얘들아 동명사 빙이야, 알겠지? 오브 전치사에 걸린 건 빙이 보면 앞에 있는 이 사이언스라는 명사 뭐게? 의미상정입니다. 과학이 되는 전제, 오케이? 과학이 되는데 뭐에 대해서 되는 거래? Universal truth. 보편적인 진리가 되고요, 혹은 명확한 정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과학이 그렇게 되는 전제로 과학자들은 시작을 안 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윗말을 살짝 바꾼 거야. 과학이 정확하지 않다. 그치, 과학이라는 건 명확한 정답이야라는 전제 조건으로 오히려 시작을 안 한다, 과학자들은. 오케이? 네. 됐어? 네. 다른 시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이게 바로 얘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네. 봅시다. Any person, 어느 사람이든지 working, 뭐하는? 일하는 The field of science, 어디 분야에서? 과학의 분야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든지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라고 그냥 또 보면 되는 거죠. 말을 계속 바꾸네요. 이런 놈들은 이해합니다. 대디아를 이해하신다는데요. The idea of truth. 진실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과학의 진실이라는 개념은 어떻대요? Relative.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글의 핵심적인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진실이라는 아이디어는 또한 상대적이래. 상대적인 건 뭐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뭐에 반대니? 이게 바로 Definitive의 반대가 되는 말인 거잖아. 오케이?
과학에는 저런 특징이 있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The mistake happens. 실수가 일어날 수 있대. 언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대? 사람들이 여길 때. The pursuit of science. 과학을 추구하는 것을요. 컨시더는 오형식에서 말했었죠. 그치? 과학을 추구하는 걸 뭐라고 여긴대? To be the pursuit of truth. 과학을 추구하는 건 진실을 추구하는 거라고 여길 때. 즉, 사회적 통념대로 과학은 절대적인 거잖아 라고 여길 때 뭐가 일어날 수 있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대. 실수가 일어난다는 건 그럼 좋은 내용인데 안 좋은 내용인데? 정답은 뭐야? 반밖에 안 읽어도 알 수 있네요. 이런 경우가 좀 특이해요. 오케이? 사실상 제가 진짜 많은 질문을 풀어봤을 때 중반부에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요 후반부에서 강력한 힌트를 빵빵빵 주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후반부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힌트에 대한 냄새는 맞출 수가 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빈칸 이후의 부분에서는 조금 길다란 구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봅니다. A confused understanding of the world. 세상의 이해를 confused. 어떻게 얘기할까요? 혼란스러운 이해라는 결과로 일으킬 수 있대요. 봅시다. 만약에, 그럼 여기부터 이제 예시하는 거겠지 뭐. We take light for example. 우리가 취할 거래요. 뭐를요? Light. 빛을 뭘로? 예시로. 그러니까 빛을 들어 예를 들어보게, 빛을 예시로 들어보겠다라는 거. 오케이? 빛을 예를 들어보세요. Is it a wave or a particle? 이게 뭐냐? 여기서 is은 빛인 거죠? 네. 빛은 wave, 파동이냐, particle. 입자냐? 빛이 파동이야, 입자냐? 입자. 입자야? 이런 전기에선 파동이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입자는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한 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What is the truth? 진실은 뭐냐? 진짜 본질은 뭐냐? 뭐해? 빛이라는 것의 진짜 본질은 또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문장 보세요. 어때? 지금 그 시체 제가 이거 21포인트인가 22포인트로 했거든요? 여러분 지문으로 따졌을 때는 4줄 여기서는 5줄 정도가 되네요. 한 문장이에요. 매우 길죠? 그치? 얘들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물론 지문을 풀 때 제가 웬만하면 지금껏 여태까지 항상 뭐라고 하죠? 뒤에서 타고 와서 해석하는 건 좋지 않아. 그치? 그러면서 관계대명사도 그냥 앞에서 바로 쭉쭉쭉쭉 나갈 수 있게 쭉쭉쭉쭉 나갈 수 있게 연습하는 거 많이 많이 시켰잖아, 그치? 왜냐면 뒤로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어딨어, 우리가.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말도 안 되는 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잠깐 멈추고 끊어봐서 더 명확한 이해를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한번 끊어봅시다. 어디에 뭐뭐가 걸려있는지. 이렇게 끊을 때는 얘들아 방법이 있어요. 동사를 찾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꾸미는 놈들을 이 작은 괄호로 잘 이렇게 쳐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긴 거 한 덩어리 쭉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 내가 바쁘거나 길면은 빼라고 하는 거 맨날 있었잖아. 그래, 콤마. 일단은 이거 잠깐 빼보자. 오케이? 이것만 빼도 훨씬 쉽게 보여. 자, is it a mixture of wave and particle? Or is it the way in which we try to make sense of right? 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in which고 꾸미는 말인 거죠? 여기까지가 다 꾸미는 말인데 그럼 여기 뒤에 대세는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이 대세 특징이 또 어때?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으면 이 대세보다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이쯤에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체크해야 되는 문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봐줄래? 네, 여기까지 나와. 딱? 네. 여기? 네.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가 이 뜻을 딱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가 있죠?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가 있지?
하지만 잘 봐. 진주어의 대승 접속사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 접속사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오니 불완전한 문장이오니? 완전. 완전한 문장이 오죠. 어. 근데 이때 이거 말고 하나 더 뭐 있어? 뭐라는 거야? 너 방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아 무슨 군? 강조군. 아 그래 그래. 내가 가주어군이라는 줄 알았어. 좀 뭔 개소리인가 했는데. 강조군이 있죠? 강조군이라는 건 얘들아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삼형식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에다가 장소를 쓸 수도 있고 시간을 쓸 수도 있죠? 아 젠장 잘렸네요. 안 잘렸어. 안 잘렸어? 네. 어 좋아. 강조군 어떻게 하는 거야? 주어 강조하고 싶으면 주어 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목적어 강조하고 싶으면 목적어 빼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빼고 나머지만 여기 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그럼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불완전한 문장이랑 확률이 매우 높죠? 이 두 녀석 빼고요. 네. 그치? 주로 불완전한 문장이다 얘들아. 그럼 뭐야? 니네가 적어도 구분을 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지금 이때를 봤을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이때를 봤을 때 강조 구문인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기해 줄게. 됐다는데 뒤에 불완전해. 그럼 이거는 이 이과 여기 있는 5월 때문에 걸린 이과 여기는 대시 어떻게 엮인 구문이야? 이 구문이냐 이 구문이냐? 밑에 거에 있는 강조 구문이 되는 거지. 됐어? 네. 자, 그리고 강조 구문에 있는 대신요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계사 대시죠? 결국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뭐인데 관계사만 끊어져서 어떤 뭐뭐냐면 하고 설명을 뒤에 이어주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It is her. 이건 바로 그녀예요. 어떤 그녀냐면 that he killed 아저씨 병신 못 쓰는 거 K-I-L-L-E-D 그녀입니다. 봐, 뭐가? 그가 죽인 건 바로 그녀예요 라는 거죠. 이거 굳이 강조 구문이 아니라 그냥 관계사 구문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요. 오케이? 한번 그냥 이즈 땡땡 해가지고 잘라졌다는 느낌만 알면은 앞으로 나가면서 해석하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소화하겠니? 집중을 못해. 자 그럼 봅시다. A mixture of wave and particle. 뭐래? 혼합. 혼합물이래요. 뭐해? 뭐랑 뭐해? 화학과 입자의 혼합물이냐 라는 거지? 네. 이것은 혼합물이냐 입자와 파동의 혼합물 아 뭐래? 반대잖아 파동과 입자의 혼합물이냐 아니면 이것은 뭐냐 방법이냐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좀 길었으니까 잘 따라와 네.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시도하는 거 뭐 하길 시도할 때? Make sense of 이해하길 시도한 방법이냐 Light 뭐를? 빛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방법이냐 아니면 파동과 입자의 혼합물이냐 라는 건데 이거 잠깐 빼고 보자 네. 뭐가 is getting in the way 이게 뜻이 뭐였지? 오늘 수거에 있었던 건데 방해가 되는 건 방해가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방해가 되는 건 이거냐 이거냐 라는 거야 됐어? 빛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파동과 입자의 혼합물이라는 개념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는 방법의 문제냐 라는 거지 이걸 방해하는 게 뭘 방해? 우리의 이해를요 뭐에 대해서? 그 빛의 진짜 혹은 진실인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건 요 개념이니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니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뭐 할 수 없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명백하게 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가운데 거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5월 빼시고 하시면 일단 강조 부분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파동과 입자의 혼합물이 방해하고 있냐 뭐를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 이것의 진짜 그리고 true form 진정한 형태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게 파동과 입자의
혼합물이라는 사실이냐, 아니면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려는 방법 light 뭐를 빛을 이해하려는 방식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이해를요. It's real or truthful 이것의 진짜 혹은 진실인 형태를 됐니? 빛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건 이 빛이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섞인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힘드냐,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과정의 문제냐 라는 건 거잖아. 됐어? 이해 됐냐? 예. 이거 진짜 어렵다. 제 거 이해 안 되시면은 EBS 것도 한번 들으시고 제 것도 다시 들으세요. 나 지금 되게 천천히 해주고 있었어요 여기. 자, 중간 거 한번 넣어볼게. 빛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삽입전에 낑긴 거야. 알겠지? 네. 빛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careful categorizing. 카테고라이즈가 뭐야? 분류하는 거. 범주화시키는 거 혹은 분류화하는 거죠. 분류화한대요. 뭐를요? 빛의 근본적인 특징을 분류화한대요. 뭐에 따라서? 특성. 속성, 특성에 따라서. 오케이? 네. 어떤 특성, 어떤 속성? That fit. 적합한 특성에 따라서 특징을 이해한대요. 어디에 적합한? Wave model. 파형에 적합한 특성인지 아니면 입자형에 적합한 특성인지 그 특성에 따라서 이 빛의 근본적인 특징을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빛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이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뭔가 과학적이다라는 거는 딱! 이라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뭐다? 빛인 거잖아.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과학을 명백한 거라고 정합니까? 라는 내용이 글의 주제였던 거였어. 오케이? 이거 난이도 존나 높았던 거 봐.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됐고요. 이해가 정 안 되시면은 따로 뭐 질문 오시면 제가 또 받아들이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여기가 됐니? 마지막 삽입절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이 강조구문이 어떻게 찢어서 들어갔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나면은 질문 이해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4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